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도구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림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단순한 그림 한 컷에 담긴 복음의 깊은 메시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쉽고 흥미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림이라는 도구를 택했습니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아내는 글을 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어린 영혼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연이어 찾아온 시련, 한쪽 눈의 실명과 암투병, 길고 긴 광야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놓지 못한 소명, 하나님의 붓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 최정훈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 최정훈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앉아 계신 모습도 굉장히 키가 크고 있는데요. 키가 네. 실제로 크시죠? 네, 180입니다. 아, 아유, 가볍게. 아, 180입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딱 그림을 그리셔서 그런지 예술가의 네. 그 분위기가 훨씬 풍겨나십니다. 네. 네. 아, 우선 저희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는 그냥 일러스트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네. 전 세계에 복음이 담겨있는 그림으로 어린이 그림 성경 또 내지는 네. 바이블 일러스트를 전파하고 또 전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바이블 일러스트라는 네. 말을 지금 하셨는데 네네. 바이블 일러스트는 저희가 조금은 이제 그동안 생소하게 네. 듣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림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그 그림에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림에 복음이 담겨질 수 있는 영감을 좀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리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의적인 그 영감을 통해서 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리게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이제 큐티 하시고 뭐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영감이 떠오르면 네. 그림으로 또 네. 거기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저희가 네.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그림을 직접 보시면 또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한 작품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작품 네. 네, 이쪽에 있는 작품은 이제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의 그 메인 이미지예요. 아, 그래서 네.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네. 또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국제 일러스트 선교회가 하는 게 좋다는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게 네. 됐습니다. 전해주고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신체의 일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장 몸이죠. 중요한 네. 산떡이신 예수님이 내 떡을 먹어라 하시듯이 아, 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네.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주신 떡을 영생의 떡을 사람들한테 전할까요? 그런데 너는 믿고 순종하고 전하여만 주어라. 그림으로. 네. 네. 원래 좀 그림에 달란트가 좀 있으셨나요? 예전부터? 아유, 그건 뭐 당연하겠죠. 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당연한데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네. 그림에 대한 좌절감을 많이 주셨어요. 오호. 죄송하지만 저희 네. 아버지도. 네. 또 어머니도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아는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서 나중에 뭐 먹고 살 수는 있겠니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만나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게 좋으셨어요?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죠. 네네.
주로 이렇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풍경화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야.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만화만큼 또 상상력이 풍부한 네,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화를 이렇게 잘 즐겨 그렸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네. 그런 그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러면 어릴 때 만화를 좋아하던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쭉 그림을 그려왔고, 그러면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만화하고 관련된 공통 분모가 있는 분야가 디자인 분야였었어요. 예. 그 당시에 디자인 분야가 거의 100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그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역할이었는데, 네. 아, 이 그림을 그리면은 디자인도 공부하고, 또 그림에 대한 연속적으로 계속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디자인 학과? 네, 디자인을 전공했죠.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오히려 그림에 대한 세계가 확장이 됐죠.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창의성이나 창조적인 그쵸. 요소가 많이 네. 개입이 되거든요. 생각 속에.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림의 설명적인 그림보다도 상상력이 이렇게 개입이 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아이디어가 있는 그림 그렇죠. 이런 걸 찾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만화를 그리셨던 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만화를 좋아하셨던 게? 만화를 좋아해서 집을 가출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만화의 세계가 그런 좋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만화에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만화 속 안에. 네. 그 되게 이제 전공을 했지만 전공을 살려서 사는 분도 있고 네. 전공하고 무관하게 또 사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전공을 한 이후에 네. 그러면 전공을 살려서 네.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아는 게 없어요. 네. 뭘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배웠으면 디자인을 배웠으면 디자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랬었죠. 물론 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있죠. 근데 네. 그런 걸 떠나서 아, 나는 그냥 그림으로 취미로 삼고. 그럼 졸업하고 첫 취업이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CF 사무실, 애니메이션 CF 사무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출판사라고 네.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관련돼가지고 그 연구소도 있었어요. 이제 예. 글자 개발하는 연구소도 네네.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네. 한 10가지 이상 됩니다. 그거. 궁금한 거는 네. 부모님이 늘 너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러셨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딱 졸업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충분했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만 안 다니셨다 뿐이지. 네. 그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하셨죠. 왜냐면 이제 월급을 받고 뭐 보너스가 1300%인 그 광고 대행사를 들어가니까. 광고 대행사에. 이제 마음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이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보너스 1300% 주는 회사면 굉장히 잘 광고 대행사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너스 기준이 높았었습니다. 네. 매출이 높으니까.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월급도 많고 좋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지금은 광고인이 아닌 선교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커다란 울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좀 접하게 되셨나요? 아내를 통해서 그녀가 너무 예쁘고 좋고 사랑스러워서 네. 그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녀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쵸, 조건이 뭐냐면 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조건이었군요. 그게 네. 저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장인어른 되실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셔가지고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를 하고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고 아내 말 따라서 아내가 시킨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랬었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아니 근데 이제 되게 남자들이 뭐 그런 전과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갈게 뭐 그거 뭐가 어렵다고 나 열심히 믿을게 그래놓고서 일단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남자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교회를 가긴 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관계상 나가는 거지 아까 말씀한 대로 거듭나거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은 없으셨어요?
참 그 만화 같은 상상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 믿어지고 네. 또 성령님 믿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믿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간구하고 아니 이제 기도는 드리고 네. 기도원에서 기도 드리고 하는데도 믿어지면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까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음흠.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 아닌가요?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렇죠. 거. 네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게 또 가능한 그럼요. 일인데 네. 그렇다면 특별히 좀 기억에 남고 와닿았던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광고대행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 UBF라고 대학생 성경 읽기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광고대행사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이 네. 이게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지 않겠냐 네.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더 깊이 공부하면서. 네. 재림신앙이 들어오니까 마음에서 그냥 불일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거길 들어갔어요. 풀타임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달에 그야말로 이제 선교 사역이니까 5만 원씩 받으면서 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말씀 공부도 왜냐면 제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과부하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여기 못 다니겠습니다. 네네. 풀타임으로 먹고 자고 있는데도 이제 못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저 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짐을 싸고 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싸기 전에 네. 말씀 한 절을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잠깐 열고 보는데,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뭐 20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레마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에브라임 아니냐.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를 책망하면서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때 UBF에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훈련 받다가 보니까, 네. 네. 매일 이렇게 레마를 주신 게 있었어요. 네. 성경 보면은 네. 음성으로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네. 마음의 울림을 주셔서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종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아니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네. 울린 거예요. 네. 다 보따리 싸던 거를 풀르고 네. 다시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한번 만난 적이 다시 있었습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네요. 그렇구나. 아니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네.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셔서 그렇죠. 그런 말씀은 네. 평생 내 가슴에 그렇죠. 떠나지 않는 네. 말씀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울림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떤 활동들을 그러면 또 하셨어요? 다시 성경 말씀에도 네, 공부 이제, 열심히 하신 이제 건가요? 1년 동안 훈련을 네. 받고 네. 갑자기 이제 거기를 또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시면 따라가는 네. 어떻게 보면 외모는 이렇게 수염이 있어 그때는 수염이 없었지만 네. 외모는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데 내모는 이렇게 내면은 그냥 되게 잘 순종적이신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나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직장을 하면서 하다가 또 이제 여러 직장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KBS 영상사업단 뭐 영어교육센터까지 그 제작실장으로 있게 하면서 경험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네, 그때까지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단지 이건 있었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는 게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네, 네. 저도 그냥 신학교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장로회 신학교에 가서, 그, 광나루에 가서, 그, 입학원서를 가져와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허. 네. 나는 너한테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을 허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네가 지금부터 손을 들면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림이, 네. 복음이 담겨있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ABF라는 그 아티스트 모임이었나요? 그 ABF는 그 이전에 전이었죠. 전에 네. 시작하고 계셨고 네. 그러면 이미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 전에도 잘 몰랐죠. 그게 뭔지. 그때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일단 하는 거야. 있고 또 어떤 그 부르심이 있고 한데 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가군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모르는 거죠. 네.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군이 있어 지금. 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되는 건가? 잘 모르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 두란노 서원이랑 두란노 문화센터가 생기고 네. 이러면서 거기서 강의하시고. 네, 그것도 우연히 그게 두란노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네. 갑자기 이제 일러스트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네. 눈이 열리고 문화에 대해서 네. 열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안에서요. 네. 개신교 안에서. 그때 이제 허구 많은 그 많은 크리스찬 일러스트레이터들도 있고 네. 또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저는 또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믿고 네. 가서 강의를 또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뭐 생명의 셈이라든지 뭐 신앙계, 현대종교 등 네. 그 신앙 잡지의 네. 뭐 표지 사파들 네. 그리시면서 네. 활동을 그럼 쭉 이어오신 거네요. 네.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그때 정말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셨어요. 거룩한 까마귀들이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복음이 담겨있는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다. 하다 보니까는 점점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나중에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일러스트라고 하는 게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 풀릴 땐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막혀가지고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연결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좋은 의미로 경제에 가기까지는 또 그 약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애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그렇게 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비 화가를 꿈꾸는 선교사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복음이 담겨 있는 성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막연하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점 언젠가 보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선교사의 부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언제? 어느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까? 2013년 네. 6월에 이제 갑자기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네. 부르심이 있기 전에 2012년 1월, 13년 1월 1일 날 네. 새벽에 네. 제가 잠깐 한 두 달 반 동안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네. 좀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시험은 10년이었는데, 네. 떠난 건 두 달 반. 10년 동안 하나님하고 막 몸부림치고, 불평불만하고, 네. 시름도 아니죠. 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정말 함부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랬었는데. 좀 저기였군요. 그 일종의 그 청소년들처럼. 반항기? 뭐. 자축기. 자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감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 주세요. 네. 저는 어차피 천국 가기는 글른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반 동안 이제 떠나면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연관돼서 뭐 효소에 관련된 사업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연구소를 네. 다니면서 했는데 갑자기 2013년 1월 1일 새벽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아침 네. 7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죠. 굴복이라기보다 항복을 했죠. 네. 하나님, 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저를 받아주십시오. 받아만 주시면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관련된 그 기업체 회장님한테 연락하셔서 네. 저희 일을 못합니다. 그동안 네. 이 일을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서 좀 하시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할 겁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모든 걸 내어놓고 네. 또 교회도 찾아가지고 이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인천 방주교회를 또 마음에 주셔서 거기 가서 네. 또 훈련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또 특별한 거잖아요. 네. 목회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는 네. 건 삶 전체가 변화되는 네. 일인데 어떠한 감동이 또 있으셨던 건가요? 그 이후에 진짜 이제 선교사 부르시는 시간이 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아주 성령 운동하는 신부님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 얘기를 하다가 네. 그분이 이제 예언 받은 걸 가지고 저한테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주셔서 네. 그걸 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받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아, 제가 어떻게 그 나한테 집적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을 네, 통해서 그래서 또 더더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할 거를 네. 하실 거를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지나고 있었더니 네. 갑자기 캄보디아에 계신 강주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한국에 오시면서 네. 저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한 4시간 네. 동안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은 뭐였냐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시면 저를 저한테 직접 주시지 네. 왜 선교사님한테 주세요. 답은 그거죠. 자네가 하도 말을 안 드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얘기해도 말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다. 네. 그거 안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암이 온 거죠. 선교사가 되고 나서. 그때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몸에 질병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암을 주셨겠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어떤 암이었습니까? 임파선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에 임파선 쪽에 전이되기 전에 말기였던 것 같은데 전이되기 전에 수술을 또 하게 허락하셔서 수술하고 기다렸죠. 그러면 그 시기가 아 내가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고 아 공부는 그전부터 7년 전부터 계속 어떻게 또 신학교에서 작은 신학교인데 네. 거길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인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거를 공부를 이걸 해야 되는 제가 신학에 대해서 이제 왜 다 내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셨어요. 네, 안 주시니까 이게 뭐 해야 되는 거나 하면서 또 가면 또 은혜 받고 또 가면 또 좋은 교수님들과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다시 갖게 되고 그러면서 7년 동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부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암이 발병됐는데 그 전에도 좀 몸이 아프셔서 그 왼쪽 시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예, 이쪽은 이제 황반변성으로 두 분을 이렇게 이걸 보면 눈 얼굴이 아예 안 보여요. 약간 실명, 준실명인데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아파오면서 제가 하나님 옆에 이제 저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멀어져가는 기회가 됐던 게 또 병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 자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아주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장자리에서 계속 주님과 이렇게 맴돌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을 했는데 하필 그 상황에 임파선 암이라는 질병을 얻으시다 보면 사람인지라 하나님 내가 계속 떠나 있으면 모를까 이제는 내가 마음먹고 하나님을 하겠다는데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도 당연히 생기잖아요. 할 수 있죠. 좀 저는 참 제 아내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참 만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암이 와서 제가 이미 암이 왔군요. 그 인천 방주교회 다닐 때 그 박병 목사님이 그거 빨리 수술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마음의 응답을 주셨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암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암이 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암 수술 끝나고 2년 동안 그 또 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나갔던 경험들이 한 번도 불평불만으로 입으로 범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왜냐면 제 주변에 암 걸린 분들이 암 병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크리스천도 있고 세상을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 몸을 그냥 그 해를 입히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암 병동에 있으면서 암이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는데 방사선 치료받을 때 입맛이 없어지고 그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서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죠. 그러네요. 그것 또한 네. 정말 은혜의 선물이네요. 이게 사실 치료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뭐 지금도 2년 지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보니까 2년 동안 이를 못 닦았습니다. 이가 다 썩었어요, 아내가. 네. 이가 뭐 막 부서지고 깨지고 빠지고 네. 지려서 뭐 씹지 못해요. 삶은 계란도 지금 이렇게 씹지 못해가지고 아. 믹서 갈아서 먹기도 하고. 아, 그럼 음식 섭취를 다. 예, 지금 못해요. 어. 누르지 못하니까, 어금니가. 근데, 그런데도 마음은 감사하고 평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그 벽지 선교지에 이 어린이 그림 성경을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네. 매일 감사하죠. 매일 감사하고 깰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피면 막 쥐가 와요, 발에. 네. 갑자기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30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30차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건강 상태가 현재는 어떠신 겁니까? 아,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이제 신경을 절단을 했어요, 이쪽에. 네. 임파선에 신경에 암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네. 뛸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귀하고 뺨하고 이렇게 어깨 이쪽에 이 꼭 흉갑을 두른 것처럼 매일 이 콘크리트나 이런 걸 댄 것처럼 되고 있어요. 아. 행동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릎도 그렇고 척추측만증, 뭐 목디스크부터 눈 잘 안 보이고 또 입안에는 계속 구강건조증 또 그 안에 또 편도선 수술도 하게 하셔서 이 뭘 먹는 것도 힘들고 생기는 것도 힘들고 네. 이제 그나마 요즘은 그 죽이라도 또 믹서로 갈아서 먹으니까 다행인데 오늘 아침에 딱 그 얘기 했습니다. 아, 믹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는지. 하나님이 믹서기를 네. 창조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게 불평 네. 불만일 수 네. 있는 삶인데 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은혜의 네. 선물을 주셨네요. 네. 그 이제 지금은 이렇게 참 그 몸을 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데 이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네, 맞습니다. 일심 동체가 되셔서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내 되시는 김복순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신데 두 분이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좀 들어보려고 네. 좀 모셨습니다. 아내분도 오셨는데 우선 아내분 나오기 전에 아내분을 지금도 사랑하시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하고 같이 살고 아, 싶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건 진심으로 느껴지네요.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네. 네, 다시 태어나도 정말 같이 살고 싶은 그 아내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복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미인이시네. 아니 네? 한눈에 반해서 꽤 네. 나날만하네요. 아니 않은가요? 몇 살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25살. 아. 그럼 지금 몇 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사신 거예요? 33년인가요? 5년. 35년. 아. 이야, 그렇구나. 한결같이. 근데 네. 들어오시면 들으셨죠? 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아내와 살고 싶다고. 아내분도 네. 그러세요? 아, 물론이죠. 네. 이거 짜고 오신 건 아니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네. 사모님은 한국어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한국어 선교사로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저는 이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어 선교에서 한국어로 어린이 그림 성경 글을 쓰라고 그런 마음을 네. 주셔서 네. 예. 어린이 버전에 맞는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글을 쓰면은 또 파라과이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번역을 해주세요. 네. 그럼 그 번역해준 거 가지고 제가 또 컴퓨터로 편집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림을 지금은 이제 SNS로 무료로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내보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통신이 안 되니까 꼭 책을 보내달라. 예, 여기는 채색도구가 없으니까 채색도구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자꾸 받게 되니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고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또 연락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 비중의 64%가 어린이다. 네. 예, 그렇게 어린이를 선교하다 보면 어른까지 전도가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셔서 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를 다 드리기 위해서 어린이 그림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벽지 선교지에 무료로 보급하는 거구나. 지금 저희한테 있는 건 없지만은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실 때는 다 이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제 남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젊을 때 만나서 예수를 네. 영접하고 헌신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가서 돈도 네. 벌고 그랬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또 정말 질병을 얻어서 투병하는 모습도 옆에서 봤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아내가 또 갖는 심적 부담이나 그렇죠. 아픔은 더 네. 또 다른 아픔일 거라 생각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한없이 주는 건데 네. 당사자는 그냥 난 선교한다고 하지만 아내로서는 모든 네. 가정의 살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은혜요라고 네.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셨을까? 현실이니까 네. 필요한 재정들을 좀 어떻게 네. 충당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자다가도 몸이 그냥 로봇처럼 펄떡 일어나고. 네. 네. 그러니까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고 카드를 쓰다 보면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게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때보다 더 막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하고 지내요. 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시기가 되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 예,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초인종이 울리면 먹을 게 전달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는 또 물질도 또 공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굉장히 풍족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저희가 억지로 갖는 그 평안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그쵸. 잘 지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네.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 그 질병을 얻으셨을 때 네. 옆에서 지켜보시는 아내분의 마음 또 치료하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셨잖아요. 지금도 네. 또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대로 조용히 수정 들면서 정말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눈도 실명 위기에 수술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망막 수술하고서는 이렇게 24시간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네. 가스가 옆으로 새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 말기가 와서 또 이제 통증 클리닉을 또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통증 클리닉이 심각하게 아픈지 몰랐어요. 예. 아기가 낳는 고통보다도 더 아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고통도 겪고 동시에 또 이 목의 편도가 네. 그 병원에 갔더니 이것도 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고름이 뇌에 가까이까지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3일 만에 이게 터진 거예요. 수술 부위가. 네. 근데 그게 주일날 새벽 2시에 탁 터져가지고 의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 당장 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간호사는 아무도 없으니까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사를 다시 재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고선 이제 물도 못 삼키는 그런 과정들이 오래됐죠. 그래서 근데 그런 투병 생활 네. 가운데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제 남편분께서 네. 평안했다 나에게 네. 정말 기적같이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는 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런 나였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저는 특별히 복잡한 생각이 없었고요. 정말 저도 같이 평안했어요. 그랬군요. 예. 암 수술을 받고서 이렇게 그 수술실 문이 딱 열리고선 침대가 나오는 거예요. 침상이 나오는데
너무 반가워서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라고 막 입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의식은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무의식 가운데. 그러게요. 네네, 무의식 가운데. 네.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을 뵈면서 그 지금 그 투병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을 얘기하셨지만, 네.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저분이 그렇게 아프신 네, 분 맞아요. 같고,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네. 많은 장애가 있으신 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고, 아유,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 그것도 큰 네.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계시니까 네. 저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옆에서 네. 있어주는 자체가 그렇죠. 위로고 네. 힘이 될 텐데 두 분이 평상시 늘 같이 있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치. 방송이라는 게 참 좋거든요. 공개된 자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방송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거 그게 사과도 좋고 또 고백도 좋고 그런 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네.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최정훈 선교사님에게 아내에게 평상시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 그런 표현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얘기를 잘 하는 편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 거는 여보 천국 길동무로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네, 길동무로. 네. 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못했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평상시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또 표현하고 네. 싶었던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저도 늘 말을 하면서 지냈어서 하고 싶은 말을 감춘 건 없었어요. 네. 여보, 우리 천국 길동무로 끝까지 같이 가. 지금 동사님 말의 정답이 여기입니다. 네, 네, 네 방송을 마무리를 잘 끝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일적으로도 시너지가 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계획 쭉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저는 그 이제 국제 일러스트 선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네. 이 일을 통해서 한국어 선교에 이제 김복순 선교사가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잘 협력해서 전 세계 벽지에 어린이 그림 성경 그 워크북 왜냐면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림도 그리게 하고 색칠도 하게 해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는 그 책들을 좀 부려보고 팔 수 있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그 성경 그림책이 이거죠. 네네. 지금 이렇게 위에는 이제 그려져 있고 밑에 색칠하게끔. 네네. 그래서 이걸 따라 그리면서 네.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네, 색칠하게. 이게 이제. 여기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영어로 이건 이제 외국어인데 네. 영어랑 네. 이제 네. 또 다른 몽골어 제3의 몽골어. 몽골어 같이 이렇게 말씀과 또 그림을 그리면서 네. 우리 네. 아기 예수님에 네. 대한 이야기 네. 또 있고요. 네. 네. 아니 굉장히 좋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네. 지금 보면서 우리 아이 한번 해주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좀 들거든요. 네. 아이들 진짜 실제로 많이 좀 좋아하죠. 네. 좋아하기도 하고 또 치매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네. 그 책을 통해서 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저 책을 네. 자기네 그 용어로 좀 바꿔서 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17권을 그 한 4,000부 정도를 네. 인쇄를 했어요. 그럼. 그걸 전국 교구에다가 뿌렸는데 시작은 어린애를 위해서 뿌렸는데 노인네들 치매 교육하는 데 너무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녀분들이 네. 이제 뭐 이거 개신교나 또 캐톨릭이 같이 또 주님 안에서 또 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수용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치매에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김복순 선교사님도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전 세계 벽지에 있는 선교지에 어린이 그림 성경을, 어린이 그림 성경 워크북. 성경은
두껍고 비싸기 때문에 워크북은 저희가 쉽게 전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워크북을 무료로 보급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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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을 보면서 연합한다는 거, 네. 팀플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연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재능이 없으면 못할 텐데 그 재능과 상황이 잘 맞아서 두 분이 연합해 오셨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드셨는데 소원하는 대로 벽지에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 선교지에 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열망이 있던 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쓰임받는 네.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 네.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건강하시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아, 네. 지금 보는 대로 너무 평안해 보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픈 육신도 네. 질병도 잘 이겨내셔서 아, 네. 평안 가운데 정말로 길동무로 네. 천국에서 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책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종류가. 그렇죠. 이제 종류가 앞으로 만들 거가 한 200여 종이 되고요. 200여 종이 만들어진 되고. 것도 한 뭐 종수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여기 소개드린 건 여기 바이블 일러스트에 대한.